안녕하세요.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. 오늘은 자연 식물식 감자 토마토 그라탕을 만들어 봤습니다. 맨 아래쪽에는 양파를 슬라이스로 이렇게 한 줄 깔고요. 그 위에 토마토랑 감자 삶아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어서 올렸습니다. 그리고 물을 살짝 붓고 그냥 끓였거든요. 그리고 위에 파프리카 색깔별로 조금 넣어봤고요. 또 위에 바질을 좀 뿌려봤습니다. 바질이 토마토랑 좀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세요.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막 끓여서 많이 뜨거워요. 먹어볼게요. 먼저 감자를 먹어보겠습니다. 골고루 섞어서 먹어볼게요. 바질과 양파, 그리고 토마토, 감자 이렇게 먹어볼게요. 여러분, 정말 맛있네요. 향이 되게 좋고요. 감자와 토마토가 잘 어울려요. 양파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. 양파가 들어가니까 되게 풍미가 있어요. 파프리카가 살짝 익어서 맛있어요.
여러분, 많이 뜨겁습니다. 이렇게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. 토마토가 아주 많이 익었어요, 푹. 되게 맛있어요. 파프리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토마토 감자 그라탕을 만들어 봤는데요. 바질 향이 나면서 양파 향이 나면서 너무 잘 어우러졌습니다. 이렇게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습니다. 이렇게 조금 많이 먹어도 많이 배부르지 않아요.
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챙겨서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